오늘부터 가장 빠르게 책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자 유명희는 책을 종이책 한 권, 전자책 한 권, 그리고 공저 한권 이렇게 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책 쓰는 법을 보면서 가장 빠르게 책 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쓰기의 존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표현하지 않은 글은 사라진다. 표현하지 않으면 글을 써놓지 않았으니 사라지겠지요. 2.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저자입니다. 3. 나의 삶이 글이 되어 선한 영향력이 된다. 4. 일상이 글쓰기다. 5. 글쓰기는 치유의 과정이다. 일상이 책이 되다. 일상의 생활을 적게 되면 책이 됩니다. 1. 일상을 생각 정리하라. 2. 책 읽고 요약하라. 3. 일기를 쓰자. 4. 감사 제목을 쓰자. 5. 브레인 덤프. 6. 하루 한 장, 방구석 책 쓰기. 일상을 생각 정리를 하면 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고구마를 주셨다. 이 문장으로 한 문단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육하 원칙을 많이 쓰는데요. 1. 누가 주신 고구마인가? 할머니. 2. 언제 주신 고구마인가? 어젯밤에. 3. 어디서 주셨나? 할머니 댁에서. 4. 무엇을 주셨나? 따뜻한 군고구마. 5. 어떻게 주셨나? 동치미 국물과 함께. 6. 왜 주셨나? 고구마를 구워 사랑하는 손녀에게 주고 싶어서. 이것을 길게 문장을 늘여 써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텃밭에서 기른 고구마를 캐서 창고에 저장하셨다. 잘 저장해 둔 고구마를 이 추운 겨울에 자취하는 손녀가 집에 오니 아궁이에 구우셨다. 겨울 바람이 유난히 심한 어젯밤에 시골길을 걸어 오돌오돌 떨며 들어온 손녀에게 동치미 국물과 함께 뜨거운 군고구마를 주셨다. 손녀는 군고구마를 호호 불며 할머니의 따스한 마음과 사랑을 함께 먹었다. 할머니의 환한 미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을 것 같았다. 그 미소는 군고구마를 먹는 소녀의 지치고 응어리진 마음을 녹여주었다. 소녀는 따스한 마음을 안고 알목에서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난 소녀는 할머니께서 주시는 군고구마를 들고 버스를 탔다. 군고구마는 아직도 따뜻했다. 이렇게 나의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시간의 순서나 육하 원칙에 따라 문장을 만들고 거기에 관찰, 감정, 가치, 깨달음 등을 적는다면 한편의 좋은 글이 됩니다. 2. 책 읽고 요약하라. 자산 정약용 선생님은 초석법으로 글을 적으셨습니다. 매일 일어난 일을 분야별로 정해서 그 분야별로 메모를 하고 그 분야별로 글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 있으면서 약 18년 동안 있으면서 500여 편의 책을 지으셨습니다. 메모는 계통별로 분류하여 하고 주제별로 프로젝트별로 모읍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쌓인 글이 책이 됩니다. 경험과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기와 글쓰기를 하여서 재창조를 합니다. 일기를 쓰라. 일기를 쓰면 생각의 구조와 맥락이 뚜렷해집니다. 생각의 원인, 출처, 해결, 결과의 생각 정리. 감사 일기를 쓰면 아주 많은 글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감사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실은 노답이나 감사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분비. 그렇게 되면 긍정적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일기를 쓰면 생각 정리, 사건의 기록. 이것은 책쓸때 유리합니다. 또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 제목을 쓰라. 이 감사 제목에 관해서 존 홉킨스 대 소아정신과 이사 이나영 교수께서 감사요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요법은 좀 전에 말했는데 현실은 노답, 감사하면 시장 하부가 활성화되어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브레인 덤프. 브레인 덤프는
뇌 플러스 버리다라는 말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종이 위에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뭐 육하원칙이나 시간의 순서나 이런 것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다 쓰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를 지으신 허밍웨어는 그 노인과 바다를 200번이나 고쳤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 브레인 덤프는 외국에서 나온 자료에서 보았는데요. 무조건 많이 적고 대신 태고를 많이 하자고 합니다. 내일은 생각에서 가장 쉬운 책 쓰기 프레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